네, 오늘은 드라마의 특별 출연을 하러 경희대 평화의 전당에 와 있습니다. 아마 제가 촬영한 장면을 보시려면 두 달 정도 이후에 보실 것 같은데, 저도 이제 따뜻한 말 한마디라는 드라마에서 연애를 맺은 하명희 작가님께 연락을 받고 이렇게 출연하게 됐는데요. 3월에 이태원 클라스 촬영을 마치고 오랜만에 드라마를 촬영하는데 너무 어색해요. 이게 확실히 감이 떨어지지 않으려면 계속해서 작품을 해야 되나 봅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좀 깔끔하게 수트도 입고 현재는 대기 중인데, 다행히 현장에 저 쌈마웨이라는 작품 할 때 함께했던 촬영 감독님도 계시고 아는 얼굴들이 좀 있어서 그나마 좀 덜 어색하게, 많이 어색하지만 그나마 좀 덜 어색하게 촬영하고 있고요. 지금은 대기 중인데 이따가 또 방송에서 나올 저의 모습도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 쭉 스케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물 한 방울도 안 마셨어. 근데 이것 때문에? 드라마 너무 오랜만이라서 이렇게 나올 거. Nope. 아, 이게 영화랑 좀 다른다. 다르죠. 영화는 사이즈가 크니까 다. 크게 크게 찍으니까. 바스트가 별로 없지만 드라마는 거의 다 바스트 위주니까. 어떻게 물을 한 방울도 안 먹지? 달래랑 나랑 다이어트 하기로 했잖아. 매일 하는 거 아니지? 매년? 매달? 그냥 나와 계실래요? 잠깐만요. 이렇게 이렇게 영화는 한번 장소 가면은 그날 거기서 다 찍잖아. 그러니까 술에 먹기도 힘들어. 술에 먹기 안 될 수 있는 거. 거기 막 장비랑 거기 이렇게 장비랑 뭐 잘 어울려. 내가 생각하고 끌고 다니면 돼.
이거 입을 때 더울 거라는 걸 왜 생각을 안 했지? 안 했지. 네. 자, 갈게요. 네, ready? 하나, 둘. 하나, 둘. 액션.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 2019 오후의 연기대상. 이번에는 남자, 최우수 연기사, 미니 시리즈 부문을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진씨. 네. 떨리씨. 제가. 혹시 요게 옆으로 조금만 옮기실 수 있을까요? 이쪽 될 정도로? 끝날때까지 자, 요건 요 셋업은 스테디캠만 쭉 한번 갈게요. 스테디캠만. 그때 저를 응원하고 지지해줬던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엄마, 사랑합니다. 저쪽에 있을 때 16년 15년 아니면 16년에 그 도경이 다경이 진짜 어리고 아, 나 살 빠졌을 때니까 15년 그걸로 기억해. 나 그때 살 되게 빠져서 위아래로 블랙 입고 있을 때니까 15년 12년 그 디테일하게 기억해. 맞는 것 같아. 마음이 그런 거야? 그런 거야?